천천히 조금씩 이해시켜 나가요. 우리 천천히 가족이 되기로 했잖아요. 맞아요. 나 걱정 안 해요. 영웅아, 왜 그러는지 말을 해야지, 응? 누나, 얘를 그거 안 하면 안 돼? 그게 무슨 말이야? 영웅이 누나랑 소령이 형아랑 약혼식 하는 게 싫어? 응. 영웅아. 누나가 소령이 형아랑 결혼하면 아빠는 어떡해? 누나가 결혼하면 아빠가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. 소령이 형아도 좋지만 소령이 형아가 아빠가 되는 건 싫어. 누나가 다 설명했잖아. 그래도 아빠가 두 명이 되는 건 싫어. 아빠가 그랬단 말이야. 세상에 영웅이 아빠는 하나라고. 나 내일 거기 안 가! 무슨 소리야? 엄마! 엄마! 내 아이! 우리 아이! 엄마! 생각을 해. 내가 죽을 때가 됐나. 설아. 어르신 왜 그러세요? 안색이 안 좋으세요. 요즘 꿈자리가 뒤숭숭한 난 잠을 못 자. 무슨 꿈을 꾸셨길래? 아휴, 꿈속에 죽은 우리 선아가 나타나서 자꾸 아이를 찾고 다녀. 예? 아무래도 저기 그 공 아줌마를 만나서 자세한 얘기 좀 더 들어봐야 되겠어. 자세한 얘기 뭐야? 아니 그때 우리 손자 죽었다고 하는 바람에 내가 정신 잃고 쓰러져서 자세한 얘기를 하나도 못 들었잖아. 저도 더 들은 얘기 없는데요. 죽었다는 말밖에는요. 아니, 우리 손자 어느 병원에서 죽었는지도 안 물어보고. 어, 그래. 우리 손자 무덤이 있을 수도 있잖아. 그래. 아, 우리 애기 무덤 돌보지 않아서. 그래서 죽은 선아가 자꾸 꿈에 나타나나 보네. 이노인네 갑자기 왜 이래? 미친 거 아니야? 어떡하든 송씨 연락해서 그 공 아줌마 좀 찾아보라고 해야 되겠어. 저기요. 제가 찾아볼게요. 그 공 아줌마 만나셨던 시장이 어느 시장이라고 하셨어요? 이노인네 갑자기 왜 저래? 어? 죽었으면 그대로 끝이지. 죽은 병원은 찾아서 뭐하고 애기 무덤이 어딨다고. 어머. 그 가짜 공 아줌마 찾아서 내가 어떻게든 먼저 찾아가지고 한 번만 더 거짓말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지. 아유, 안 그러면 저는 내 그지 손자 타령할 거 아니야? 근데 그 가짜 공 아줌마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라? 우리 손자가 있든 보육원에 있든 공 아줌마세요? 아이, 예. 아이고, 그동안 어디 갔다가. 아이고, 그건 그렇고.